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안의 살 방송. 살만 나는 세상은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삶을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불어넣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안의 살의 정의파 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색소폰 연주자신가요? 아니면 포토그래퍼? 아이고, 이번엔 또 뭔가요? 에, 도무지 모르겠어요.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정말로 주감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귀촌에서 마을 반장이 되기까지 바쁘다 바빠. 하루해가 짧다는 그 뭐든지 꽃은 자세히 보아야 이뻐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뻐 이게.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특징이 있고 다 좋은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마을 반장 장영각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경기도 하고도 가평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른 시간부터 농장에 나온다는 오늘의 주인공 장영각 씨. 그는 종일 이곳에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그런데 이 꽃들은 다 뭡니까? 여기는 저 가평에 있는 제가 자두농사하는 곳입니다. 요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꽃에 이게 추기자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꽃이 굉장히 많이 폈죠. 이게 꽃이 제일 많이 피는 겁니다. 요거는 대석자두입니다. 왕대석자두라고 해가지고 요거 조금 덜 폈죠. 꽃이 조금 한 이틀 정도 있어야 활짝 피겠는데. 그리고 이제 요것이 그 후무사인데 그 7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아직 꽃이 다 안 폈어요. 요것도 한 이틀 정도 있어야 피는데. 자두는 한 가지 품종만 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심어야 하는데요. 멋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서 심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분수라고 해서 이 꽃가루를 이렇게 교배를 해주는데 한 가지 종류만 심으면 열매가 열질 않아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자두꽃.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봅니다. 이게 수중펌프예요. 수중펌프. 자두나무에 꽃이 피면 이제 관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물 주기 작업. 혼자서 농장을 꾸려나가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물은 얼마마다 한 번씩 주면 되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원하죠? 이게 나무가 지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선생님, 이제 자두 농사를 어떻게 처음 짓게 되신 거예요? 6년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자두 농사를 하시다가 못 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인수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귀촌 6년 차라는 말씀이신데 너무 능숙해 보여서 처음부터 농사 지으신 줄 알았네요. 혼자 일을 하니까 내가 저 자두나무하고 대화를 해요 매일. 야, 올해 많이 얼어져서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자두 다 따고 나면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고맙다 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나무가 이제 듣는 것 같지. 대화를 하는 거야 나무하고. 이른 오전 농장 일이 마무리되면 영각 씨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두 농사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좋은 점 얘기하면 뭐 첫째는 공기가 좋잖아요. 공기 좋고 풍경이 좋잖아. 풍경도 좋고 또 사람들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농사 져서 조금만 움직이면 사먹지 않잖아요. 채소는 다 자급자족이고.
콧노래가 흘러나올 만한 기분으로. 영각씨가 찾은 곳은 에? 마을이네요. 예, 연세가 한 80 넘으셨는데 어떻게 저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하러 갑니다. 사실 귀촌 6년 차인 그는 마을 반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세요? 어디 뭐 저 불편한 데 없어요? 어디 뭐 집 같은 거 문제는 고칠 때? 네, 뭐 지금 뭐 사는 거는 좋은데 이게 풀이 많이 나니까 지금 이게 걱정이죠. 뭐. 페인트 한번 칠해야 될 거 아니야? 페인트. 여기 칠해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사야 되거든요. 내가 뭐 하루 칠하면 되지. 아니 아니에요. 먼저 물 정도 싹 하고 한번 네. 칠하자고. 우리 손자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는 없는지 마을을 돌아다닌답니다. 예, 우리 반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요. 진짜 너무 참.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다 귀감을 받으시는 분이고 어렵다면은 다들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애정이 없다면 좀처럼 힘든 일 이렇게 서로 돕고 보살피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네요. 잘 해놓으셨네. 겨울에 겨울에 안 얼었지? 안 얼었어요. 아주 간단히. 오늘은 지난 겨울 내내 신경 쓰였던 수도를 보러 나왔는데요. 어머나, 우리 영각씨 별걸 다 하신다. 마을 반장 장영각씨가 요금 이제 4월 한 20일 가지고 있다. 이제 안 해도 돼. 이거 안 덮어도 돼. 안 덮어도 돼. 그냥 놔주세요. 뱀이 뭐는 수발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그 보람이죠. 제가 이제 그 평생을 이제 국가에서 이게 녹을 먹으면서 저 살았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여기에 영각 씨의 비밀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그는 사실 토목계통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쩐지 좀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시골에 반장이 하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수도도 관리해야 되고 비료도 또 나눠줘야 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 감자 씨라든지 뭐 옥수수 씨 이런 것도 구입해서 또 나눠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딜 가시나요? 장영가 씨가 돌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게 그 도시에서도 상수도가 중요하지만은 이 시골에서도 마을마다 마을 상수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반장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아주 유능한 마을 반장 덕분에 이제는 마을에서 수도 걱정이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그냥 진짜 든든하가쇼. 아주 양호합니다. 물이 꽉 찼네요. 아주 상태가 좋은 것 같아. 한번 보시죠.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늘 바쁜 일상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그게 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달프고 힘들고 또 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놀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운동도 되고. 장영가 씨가 집으로 가고 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휴대폰을 하시려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둑꽃이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약 4 내지 5일 정도 다둑꽃이 늦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분아, 저건 혹시 영각씨? 귀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뭐 동물들이라든지 또 동네 그 행사라든지 또 농사를 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안녕하세요. 추위자두를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2006년 차 마을 반장의 개인 방송까지. 아이 당최 이건 언제 배우셨대야 그래? 예, 이거를 저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할 때 이 편집하는 거를 조금 저 배워놨어요. 배워놓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실력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촬영하라. 고! 고!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도 이제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자몽련입니다. 이게 자몽련. 이게 자색이죠, 자색.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마당에 목련꽃이 이렇게 이제 만개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골 생활의 장점은 영상의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소재는 무궁무진하답니다. 비염에 굉장히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 농촌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굉장히 건강도 좋고 그래서 시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귀촌에서 사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각씨. 요즘 영각씨가 빠져있는 일이 있다는데 과연 뭘까요? 바로 색소폰인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다네요. 마을 반장인 그가 마을을 위해 뭐 할 일이 없나 찾던 순간 생각난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색소폰 교실이었답니다. 인생 후반전 다 뭐 누구나 꿈을 꾸시겠지만은 이제 전반전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제 후반기 삶은 앞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좀 즐겁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 그게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달려온 주인공. 이제 그는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다시 내어놓을 때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그 지금까지 많은 걸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거를 조금씩 나누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해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바로 영각시처럼 말입니다. 전화, 살만 나는 세상.